컴퓨터가 예전같이 빠릿하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는 사용할수록 불필요한 파일들이 쌓여 느려지게 되는데요. 딱 30분만 투자해서 새 컴퓨터처럼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. 오늘은 MKZ 구라제거기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완전 느려진 컴퓨터를 새 컴퓨터처럼 빠르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MKZ라는 프로그램은 네이버의 바이러스 제로라는 카페에서 나온 공짜 프로그램이고요.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악성 코드를 제거해주는 일을 하고요. 내 컴퓨터에는 악성 코드 같은 거 없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일반 캐시 같은 것도 지워주고 내가 모르는 악성 코드도 전부 다 찾아내서 삭제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강추드리는 프로그램이. 이 MKZ의 다운로드 링크는 요 아래다가 제가 달아놓을게요. 네, 먼저 이 MKZ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야 돼요. 다운을 받을 때는 이 malware 제로라는 이 공식 페이지가 있거든요. 여기서 무료로 내려받을게요.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.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압축을 좀 해제해 주시고요. 압축을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malware 제로 홈페이지 말해요 제로 이제 폴더에 들어가면은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. 실행을 하실 때는 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세요.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제로라는 창이 뜨게 되고요. 이 컴퓨터가 좀 느릴수록 좀 초기화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.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게 다운된 게 아니니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은 알아서 실행이 됩니다. 이제 초기화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 창으로 변하면서 이 검사 진행 중에 반드시 읽어주세요 라는 창이 떠요.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탐색기를 종료할 건지 또 뜨는데 저는 얘를 누르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오를 누를게요. 일반적으로는 얘를 눌러서 시작을 합니다. 그럼 검사를 시작을 하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기다리시면은 검사가 완료가 돼요. 기다려 보겠습니다. 검사가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완료되었습니다. 뜨게 됩니다. 악성 코드가 발견됐을 때는 빨간색으로 화면이 떠요. 그래서 혹시라도 빨간색으로 화면이 변했다 하시는 분들은 검사가 완료되고 나서 한 번 더 실행시키기를 추천드릴게요. 두 번째는 이 구라제거기예요. 이 구라제거기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도 깔고 뭐 공인인증서 하려면 별의별 액티브엑스부터 다 이런 걸 깔잖아요.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깔리면 컴퓨터가 엄청 느려져요. 사실상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뱅킹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PC, 굳이 PC에서 꼭 이거를 쓰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은 저는 이걸 한번 돌리길 강추드려요. 이 구라제거기는 동의도 없이 깔리는 이 백해무익한 쓰레기 프로그램들을 다 삭제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. 이게 악성 코드는 아닌데 없어도 되는 거 있으면은 별로 안 좋은 거 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이런 거 안 좋아 안 좋아. 뱅킹은 스마트폰 뱅킹을 쓰세요. 이 제품도 똑같이 다운로드 링크는 요 밑에 달아놓을게요. 구글에서 구라제거기를 검색을 하면은 보통 맨 위에 뜨더라고요.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혹스 일리미네이터 2.20 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게요. 이 파일의 압축을 풀어주시면은 패스워드는 이 만드신 분 홈페이지에 패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. X64, X86 두 개의 폴더가 있는데요. 내 컴퓨터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내 PC에 가셔서 이 빈 공간에 오른쪽 버튼 속성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뜨게 돼요.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시스템 종류에 64비트 운영체제 X64 기반 프로세서 저는 X64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X64였으니까 X64로 들어갈게요. 네, 혹스 일리미네이터 오른쪽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클릭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쓸데없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같은 게 다 켜져요. 요거를 키고 그냥 모두 제거 눌러주면 돼요. 그러면 알아서 다 지워줘. 되게 편하거든요.
그래서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훨씬 더 컴퓨터 쾌적하게 돼요. 정말 쉽죠? 네, 이렇게 느려진 컴퓨터를 빠르게 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려봤는데, 가장 좋은 건 주기적으로 좀 포맷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주기적으로 포맷이 좀 여의치 않은 상황에는 이 구라 제거기랑 MZK죠? MZK? 이때까지 MZK, MKZ라고 했나? MZK예요. 말웨어 제로킷. 어쨌든 이 MZK랑 이 구라 제거기 요 두 개만 써주시면은 컴퓨터 훨씬 더 빠르게 쓰실 수 있어요.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.